노선 따라 맛집 따라 먹방 투어버스. 각 정류장의 설명을 듣고 본인이 먹고 싶은 메뉴일 경우 하차하셔서 식사하시면 됩니다. 이번 먹방 정류장은 부대찌개. 부대찌개입니다. 만족감이 완전 1000%. 이번 먹방 정류장은 트리플 패티 수제버거. 트리플 패티 수제버거입니다. 와, 이거 미쳤다. 갑시다. 가자. 벌써 내려. 이번 먹방 정류장은 돼지 파불고기. 아, 이건 또 돼지 뭐야? 파불고기입니다. 아, 갈매기살, 항정살, 쫄살 등 돼지 특수부위 전문점으로 파주 맛잘알들의 로컬 맛집입니다. 돼지 맛집. 파불고기는 대파와 함께 간장 양념에 버무려 나오는데요. 아, 간장 양념. 고기는 석쇠에 굽고 맛있지. 대파는 팬에 따로 볶아서 함께 먹는 유니크한 식경험을 선사합니다. 세상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돼지 파불고기를 드실 분은 이번 정류장에서 하차하시길 바랍니다. 자, 맛리뷰 말씀드릴게요. 돼지 파불고기는 대접이로 쌓인 900g의 고기와 하체의 비주얼부터 파격적인데요. 먼저 대접의 고기만 골라 불판 위로 올려주고요. 남은 대파는 따로 마련된 프라이팬에 볶아주면 되는데요. 짧은 이별 후 제외한 대파와 고기가 만나면 유레카! 이 맛과 대찬성이 격한 박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돼지 파불고기 맛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매콤한 특제 고추장 소스와의 특급 조합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스, 소스. 마지막으로 매콤하고 고소한 비빔국수에 돼지 파불고기를 싸서 먹으면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질 테니 색다른 돼지 파불고기를 맛보실 분들은 이번 정류장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난 먹으겠다. 배고프다. 아, 잠깐만. 배고프다고? 아유, 내립니다. 가시죠. 즐겨봐. 이 채널.